이 지구상에 맨 첫 번째로 창조된 아담과 이브가 왜 그 안 죽도록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아담과 이브가 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스트레스란 거를 아담과 이브가 알았게 몰랐게 몰랐어요. 스트레스란 것이 존재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맨 첫 번째 받은 스트레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져 버렸어. 왜 하나님 무서워져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봅시다. 숨었어요. 맞아요. 숨었어요. 예. 네. 옛날에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게? 예. 네. 우리 서선생 댁에 쌍둥이 두 딸처럼 아빠 왔다! 그러면 어떻게? 아빠! 하고, 뛰어나와야 되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오시는 것 같지? 숨죠. 이렇게 됐어요. 확 달라져 버렸다고.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직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자, 그래서 숨었다는 것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봅시다. 그들이 날이 선월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처럼 안 좋아. 왜 안 좋아졌을까? 그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서운 인간으로 변해버렸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변질이 일어나버렸다. 그 변질은 어떤 변질이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변질이야. 옛날에는 전혀 안 무서웠어. 전혀 안 무서울 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에 전혀 안 무서웠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야. 결국 그 말은 아담과 이브가 원래는 하나님이 사랑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알고 있었을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지금은 뭐예요? 무서워졌다는 얘기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본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국 그거는 사단이 속인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 속였길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됐는가?
요거를 알아야 돼.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창세기 3장 8절이고, 이 7절, 그 직전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뭐 이때까지 눈이 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지면 뭐가 안 보여요? 네? 그렇죠. 상대방의 허물이 안 보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다 좋게 보여요. 그런 거를 뭐가 씌었다 그래요?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요. 저도 콩깍지가 씌었어요. 허물이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좀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그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콩깍지가 한 번쯤은 씌워봐야 된다. 그래야 그 맛을 사랑의 맛을 난다. 그 정도로 우리가 콩깍지가 꽉 씌어가지고 상대방의 허점, 결점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여. 그러다가 좀 살아보면 보여 안 보여. 그것이 안 보일 때는 우리 눈은 멀었었고 보일 때는 뭐예요? 눈이 밝아진 거야. 아시겠죠? 안 보이던 게 보였다, 이 말이야. 안 보이던 게. 뭐가 안 보였었는데,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아, 우리가 벗고 있었구나가 보였다, 이 말이야. 이때까지는 전혀 벗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 여러분. 자. 문제가 안 되던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 그 말은 뭐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요. 사랑이 없어져 가고 있다.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안 보여.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각자 얼마나 문제가 많고 결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결점을 안 보여. 그게 귀엽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의 뭐를 들이다 밉니까? 결정으로. 너는 이런 인간이야. 너 봐봐. 네가 뭐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야? 봐봐. 이런 결점이 있잖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은 너처럼 내 결점을 보지 않는다. 내가 이 결점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랑을 믿는다는 거야. 그 사랑을 내가 믿을 때, 내 허점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고, 점점 고쳐주실 텐데, 뭐. 그리고 나도 고치고 싶어, 안 고치고 싶어? 고치고 싶다고. 그래서 나도, 고침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도 고쳐주시고 싶고, 그러한 고침은, 그 고침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거죠. 성화. 이 성화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 내가 원할 때 나도 고치어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하고 또 언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무엇을 믿는 믿음? 내가 이런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고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또 이런 결점이 있다. 하이가 하나님이 이런 결점을 보고도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면 성화 불가능. 아시겠죠? 왜 성화 불가능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할까 하는 말은 누가 해주는 말이요? 사단이요. 악령이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악령을 받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는 실제로 성령이 시켜주시는데 내가 성령은 안 받아들이고 뭐만 자꾸 받아들이고 있어? 악령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가진 도덕성이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대치가 되는 수가 있어요. 자 도덕적으로 할 때는 어떤 말이 맞아요? 사단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너 봐. 너 지금 결점이 나타났잖아. 이런 결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어? 그건 도덕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당히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말을 우리는 무수히 듣고 살아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보고 그러실 거라고, 그러실 거라는 선입견에 빠져 있는 거야. 그것이 사단이 우리 모두를 그 선입견의 함정 속으로 빠뜨려 놓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함정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 허물 있어도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꺼내줄 테니까 내 손 잡아. 사람들 뭐라 그래? 아이, 하나님, 거짓말 마세요. 제가 착해지고 난 뒤에 손을 잡죠. 이런 식이요. 아시겠죠? 내가, 고쳐져야 될, 성화되어야 될,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느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부족할수록 더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손을 탁
잡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의인이다. 의인이야. 자, 성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라는 말은 사랑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말이다. 사랑이 약화되고 있다. 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봤으니까. 조건적으로 본 결과. 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그래서 사랑이 확실하면, 그리고 믿음이 확실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 남자 아이가 네 살 이렇게 되면 진짜 어릴 때는 뭐 6개월, 1년 뭐 이럴 때는 뭐 남자 아이가 고추가 덜렁덜렁해도 하나도 창피할 거 있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뭐요? 고추가 덜렁덜렁해도 상관없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7개월, 8개월, 1년, 1년 2개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엄마 이외에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를 뭐요? 않는 것 같아. 세상은 사랑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그렇게 되면 엄마 앞에서는 덜렁덜렁 해도 돼. 그렇죠? 근데 아빠한테도 안 돼, 이제. 이제 이렇게 인간이 사랑을 얼마나 받느냐, 사랑을 얼마나 내 가슴 속에 가졌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랑을 참 못 받고 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항상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항상 저 사람이 나를 혹시 흉보지나 않나. 그래서 자기의 허물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막 너무너무 죽겠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도 이거 별로 다 드러내놓고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뭐 시커먼 털도 있고, 이거 별로 안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대.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해줘. 그래서 다시 그럴지라도, 그런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박수.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숙제는, 그럼 이 아담과 하와가 어쩌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이신 분으로 생각해버리고 그 결과로 이런 변질이 나타났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소리 들리면 숨고, 왜 쓸데없이 아무 필요도 없는데 가리고, 예. 이런 변화가 있어. 그래서 참 앞으로 우리 모두가 가서 살 하늘나라 그런 것 전혀 없어. 사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점 이런 거는 뭐예요? 안 보여. 그리고 허점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진짜 삶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짜 삶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드디어 아담과 이브가 사단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단은 뱀을 가장하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뱀하고 대화를 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인간이 동물과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려견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애완 그러면 이거는 꼭 장난감이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삶의 삶을 함께 사는 반려견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주고 서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인간과 개 반려견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개가 한국말 못해도 이 한국 사람 주인이 걔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지 알아요. 그리고 걔도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 몰라도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안다고. 그러나 사랑해보지 않으면 걔도 주인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지극히 사랑하면 아기 울음소리도 뭐예요? 다 구별이 돼.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에 뱀과 여자가 대화를 했다는 말을 너무 웃긴다고 그러시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진짜라. 그 당시에는 충분히 사랑만이 가득했던 때니까 대화가 충분히 통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있어, 뱀. 그러니까 이 뱀은 뱀은 아주 어떤 동물이요? 아주 희한하게 탁. 예. 그래서 우리가 능구렁이 걷다 그러잖아요. 어리버리해서 모르면 그냥 탁당하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이제 뱀, 그러니까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인간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뱀이 가장 뭐예요? 강교하더라. 벌써 여기서 뱀이 인간을 강교하게 속일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강교하더라라는 수사가 아니고 뱀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런다. 인간을 강교하게 속이려고 그런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 남자한테 안 묻고 여자를 뱀이 선택했어요. 자,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카드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이 동산에 맛있는 과일나무가 얼마나 많냐. 근데 하나님이 이 많은 과일 나무, 이 맛있는 나무 중에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강경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켰는데? 하나님 뭐라 켰어요? 자, 사단은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한 말과 정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동산에 모든 실과를 너희가 뭐예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봅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선과 악의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가 두 가지 있어.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무슨 나무? 지식나무. 뉴스타트는 생명나무입니다. 왜? 생명으로 치유하죠. 현대의학은 지식나무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 같은 거는 없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직도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때부터. 그래서 지식나무를 선택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 돼요? 나는 지식나무를 먹겠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은 필요
없다. 지식만 있으면 돼. 내 인간 차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식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겐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어. 그 먹지 말라는 거를. 따먹은 그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아서 우리들이 지식과 기술로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지금도 우리 과학자들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고 로봇 뭐 이래가지고 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 없어도 결국은 앞으로 의사라는 직업이 곧 없어진대요. 왜? 인공지능이 더 잘 진단하고 더 잘 처방할 테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생명을 모르면 인공지능한테 꿀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더 빨리 돌아가니까. 네. 피검사, 엑스레이 다 검사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쫙 컴퓨터 안에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 해서 병명 딱 나온다. 그리고 처방. 의사 필요 없어. 그러나 인공지능이 진단하고 처방했다고 해서 유전자 켜져요, 꺼진 거? 결국 처방은 뭐밖에 안 돼? 증세 치료. 걸레질밖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공지능 가지고 다른 어떤 기계적 문제는, 물리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 못 해요. 영적인 문제는 뭐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 영이 해결해야 돼. 그것은 초인간적 차원. 초기계적 차원. 그러니까 인공, 영적인 부분은 인공지능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야. 그렇게 돼. 자, 그래서 생명나무, 지식나무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식의 나무, 이게 동산 중앙에 있는데 지식의 나무를 따 먹기를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안 원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동산에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 한가운데 두 개 다 있어요. 그렇죠? 같이 있어? 그렇죠? 같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무슨 나무? 모든 나무야. 모든 나무라면 지식의 나무가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 틀림없이 모든 나무예요. 이게 굉장히, 이 모든을 못 보면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의 도교인들은 모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봤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식의 나무도 먹으려면 뭐예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요. 그렇죠? 모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의 나무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모든 나무를 그렸다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자,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줘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 네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야 된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선택하면 너는 뭐예요? 혼날 줄 알아. 그럼 조건적이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반드시 모든 나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자유 선택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 놓고, 자, 그러면, 그래 놓고, 일단 모든 나무라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식의 나무 먹으면 내가 너 죽일 것이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하시죠. 그 무슨 말이에요? 왜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생명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럼 생명을 떠나면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식의 나무를 생명나무에게 등을 돌리고 지식을 선택한다면 너는 죽는다. 그 말을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나?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건 하나의 하나님이 그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식 가지고는 너희들은 생명을 지식으로부터는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즉, 과학으로부터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야. 생명은 뭘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깁니다. 그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에게 자유 선택권을 부여해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먹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식의 나무는 선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왜? 죽으니까. 너희들 죽는 거 볼 수가 없으니까. 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이 얘기지. 이게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나무는 먹어도 좋고 이 지식의 나무는 먹었다가는 너희들은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그거를 따먹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다. 그건 철저히 조건적 시나리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아들이 아빠, 나는 인생을 좀 더 공부하기 위하여 세계 배낭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한 2년 내지 3년. 그래서 그 아빠가 좋은 생각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빠가 돈도 1,000만 원 기증한다. 여비로 잘 써라. 뭐 네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듯 그럼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방문하든 그것은 너의 자유다. 하지만
북한에는 가지 마라. 왜? 아차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피할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선택권을 침해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과일들 먹으면 좋지만 그 지식의 나무 과일 먹으면 안 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전적인 자유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죠. 먹고 안 먹고 누가 결정한다는 얘기요? 하나님.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그 이브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를 보여준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100%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망가뜨려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이 사람 인간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지금 그 공작을 시작했다 이 말.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래서 이 뱀이 한 말이 완전히 뒤틀어 버린 하나님은 100% 자유선택권을 준 것을 이 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맛있는 과일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너희들 보고 하나도 못 먹게 했다며 그렇게 물었죠. 그렇죠?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제가 얘기 다 했잖아요. 다 먹으라 했다.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하면 막 단번에 한 방에 게임 오버야. 그렇죠? 한 방에 끝나. 근데, 이제 뱀이 왜 여자한테 이렇게 했겠냐? 할 때, 제 생각은 뭐냐면, 여자들은 대화를 시작하면 계속하고 싶어요. 한 방에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남자들은 대화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이론적이냐 아니냐 그거를 따지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상대방이 별로 이론적인 얘기를 안 해도 그게 맞장구를 잘 쳐요. 어머 그렇구나. 예. 아니죠. 아니어서도. 왜 그래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건 아니라고. 우리 남자들 사이는 뭐예요? 야, 막 그걸 말이라고 해. 뭐 이래버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러니? 뭐, 이러면서 상대방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대화가 뭐예요? 끝나게는 대화를 안 하는 성질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사단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많은 과일 나무 중에 하나도 먹지 말라 했다며
예. 그럴 때 남자가 있었으면 너 무슨 소리 그런 소리를 하니? 하나님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럼 끝이야. 근데 이제 여자에게만 뱀이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대. 여자가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랑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뱀이 사단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정체가 뭔지도 요즘 몰라. 그러니까 여자들 항상 대화할 때 상대방이 뻘쭘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쪽팔리지 않도록 상대방이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상대방이 난처하지 않도록 그거 요즘 말로 있잖아. 난처하지 않도록. 뻘쭘은 내가 벌써 했고 뻘쭘 말고 또 있는데 네? 쪽팔리지 쪽 했잖아요. 네. 하여튼 여자들은 대화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평화롭게 네. 이렇게 또 상대방이 대화를 관두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자동적으로 여자들 실행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남자가 있었다면 벌써 딱 끝났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도 못 먹게 한 건 아니고, 이래서 이제 그 상대방 입장도 세워줄 겸 해서, 못 먹으라고 한 게 있긴 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지식나무야. 그거는 못 먹으라 그랬다.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 그런데 여자가 또 이제 말을, 하나님 말을, 자, 그 보세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다요. 자, 이제 3장으로 돌아가서, 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부터 틀렸어. 뭐가 빠졌어요? 모든이 빠진 거야. 아시겠죠? 벌써 양보한 거야. 상대방의 입장을 세워주기 위하여. 모든이 빠진 거야. 뭐든 들어가면 대화는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동산, 여기 뭐든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 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부터 빼거나 또는 뭐 하면? 더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자, 뺐어요. 빼놓고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저것도 변질시킨 겁니다. 본래는 뭐예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영어로 하면, you may eat freely. free. 자유롭게. 근데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요거는 you may eat입니다. may가 들어간 뭐예요? 허락이 필요하다. 아, 이거 먹어도 됩니까? 저 먹어도 됩니까? 허락받는 한 뭐든지 먹을 수 있다. 하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변질시키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으로 변질되고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먹을 수 있으나 동상 가운데 있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라 하고 그럼 끝난대. 먹지 뭐요? 또 말고 또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안 한 말을 첨가합니다. 또 말고 이제는 뭐요?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이 이 지식의 나무에 관한 한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지지도, 근처도 가지 마라. 이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틀리게 오해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래 놓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또 뭐라 그래요? 헉, 그걸 먹으면 아, 혹시 죽지도 모른다고 그랬다.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를 못하게 됐다. 벌써 죄는 여기서 져버렸어. 아시겠죠?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된 생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그 생각이 현실화돼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거를 모르고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근데 따먹었다. 그래가 죄를 짓겠다. 이렇게 되면 성경이 하나도 재미없어져. 죽을까? 그러니까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해요. 자, 이제 뱀은 이제 뭐예요?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것이 자기가 원하던 시나리오야. 그래서 말하기.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죽긴 왜 죽어? 그래서, 그럼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걸 먹으면, 그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게 돼. 그래서 그 지식을 다 가지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 인간이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웠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러나,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워도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는 거다. 그래서 벌써 여기서 반드시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지 안 죽겠지.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먹지 말라는 거는 먹어도 안 죽는데 먹어도 죽는다고 하나님이 거짓말 시켰구나. 이제 하나님 완전히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식을 확 얻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혼자 해 잡수시려고
그건 우리도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지. 그래서 먹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은 버리고 지식을 얻어서 내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이 창세기는 뭐 웃기는 무슨 우화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학자들 자신들이. 그래서 이 창세기는 성경에서 없어도 되는 책. 어떤 신학자든 성불 이제 구약 자체를 쓸모없는 책. 신약 말씀이다. 특히 창세기만큼. 정말 쓸모없는 책. 그래서 창세기가 쓸데없다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걸 알면 어떻게 창세기가 쓸데없다고.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만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켜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돼. 이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인간을 구원한다는 말은 다시금 인간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이 생명이구나를 확신할 때 인간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것이 생명이구나라고 이상구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 때, 야, 그거 진짜 맞는 말이다. 라고 가장 동의하기 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을 앞둔 상황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가장 절실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전하라고 뉴 스타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지식을 우상화해가지고, 지식, 박사님, 나게 해주세요. 박사님, 뭐 다 알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댕기면서. 그게 지식을 우상화, 지식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래서, 이 뉴 스타트의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뭐, 오기가 하나님이 오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나 이 세상의 길이, 막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막 온갖 길이, 뭐 개똥숲 길도 있고, 뭐 상황버섯 길도 있고, 막 복잡하게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이 길을 찾기 힘들도록. 그리고 혹시 찾았더라도 인터넷 들어서 강의를 들어보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더라는 거네? 끼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크다가 이렇게 좁은 오늘로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길로 여러분이 들어서도록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뿌리칩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모든 치유가 잘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